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경태 TV의 양경태입니다. 이 정의기억연대가 우간다에다가 김복동 센터를 짓겠다 해가지고 수상한 모금을 했다는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조선일보에 따른 말이죠. 작년 6월부터 국민 상대로 모금 1200만 원 주고 직접 부지 매입, 또 현지단체는 처음부터 건립거절, 전쟁 피해자 위에 우리가 산 땅이다, 이렇게 지금 포인트가 어긋나는 전혀 반대인 그런 뉴스가 떴습니다. 자, 얘기하겠습니다. 이 정의기억연대가 작년 6월부터 아프리카 우간다에 김복동 센터를 짓겠다고 하면서, 작년에 돌아가신 분이죠, 국민 상대로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우간다, 느닷없이 우간다. 내전 중에 성폭행력 피해를 본 여성들에게 김복동 할머니의 희망을 전한다는 그런 취지로 했답니다. 이 세상에, 이 세계에 얼마나 그런 데가 많겠습니까? 이제는 아프리카가 우간다를 진출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는 이 사업의 현지 주관단체로 골든 위민 비전 인 우간다, GWBU와 같은 그 대표인 아찬 실비아의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이메일을 보내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취재가 시작이 된 거겠죠. 현지에 확보한 부지라면서 땅 사진, 건물 설계 도면까지 쫙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총 2억 원이 든다. 작년 말까지 국내 100여 단체하고 개인 등이 4,300만 원을 정의연에 후원을 했습니다. 작년 말까지입니다. 작년 말까지만 그 후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후원 중인지도 모르죠. 지금 홈페이지에 올려놔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가지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한국 여성대 기념식에 참석한 윤미향 당시 기억연대 이사장이 올해의 여성 운동상 수상자로 선정된 김복동 할머니의 초상화를 들고 이렇게 앉아있는 사진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작년 여성의 날 김복동 할머니 초상화 들고서 지난해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맞아가지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한국 여성대 기념식에 참석한 윤미향 당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올해의 여성 운동상 수상자로 선정된 김복동 할머니 초상화를 들으면서 이런 걸 이렇게 쇼업을 한 거죠. 이렇게 다 보여드리는. 근데 우간다 측 얘기는 좀 내용이 좀 다릅니다. 아까 말한 대로 뭐 어디 장소다, 뭐 홈페이지에 올린 뭐 이런 토지 설계 도면 뭐 이렇게 했지만, 우간다 측에 알아보니까, 기자가, 조선일보 기자가 알아보니까 이 아찬 실비아라는 분이 이메일을 갖다가 이 조선일보 기자에게 인터뷰해서, 이메일 인터뷰를 갖다가 해서 보니까 김복동 센터 건립을 추진한 적이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는 겁니다. 그 실비아 그 우간다 분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작년 중반쯤에 정의연으로부터 김복동 센터를 짓자는 제안은 받았지만 처음부터 거부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의연 사진 속의 그 부지가 바로 GWBU가 우간다 내전 피해 여성 쉼터를 만들기 위해 구매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땅을 구매할 당시 세계 여러 단체로부터 기부금을 받았는데, 정의연에서는 소정의 기금을 요청했지만, 정의연에도 소정의 기금을 요청했지만 내전 생존자 쉼터 조성을 위한 것이었지 김복동 센터 조성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하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근데 여기 모금은 김복동 센터를 짓기 위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 실비아 대표는 뭐라고 하냐면, 정의연이 돈을 모으는 도구로 나를, 실비아를 사용한 것 같다, 그러면서 역겹다, 정말 나쁘다 하고 아주 외국인으로서는 나쁜
감정의 최고를 표현할 때 disgusted, 역겹다. disgust, disguise는 그 속이다, 위장하다 이런 건데 역겹다는 거죠. 정말 나쁘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의연은 이 GWVU와 협의하여 김복동 센터 부지를 마련했고 매입비는 약 1200만 원이었다면서 우간다 정부가 일본 김복동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을 문제 삼아 센터 건립이 무산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의연은 이후에 해당 부지를 GWVU에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연은 올 1월 28일 우간다 김복동 센터 사업 중단 소식을 공개하고 대신 미국에 김복동 센터를 건립할 계획이고 본격적인 모금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반미운동을 한 단체가, 이 정의연이 반미운동단체에다가 돈을 주고, 장학금도 주고, 어? 미군 철수, 사드 반대, 이런 데다 돈 주고 하는 이 반미운동 지원단체인데, 어떻게 해서 미국에 또 갑자기 김복동 센터를 건립할 게, 본격적인 또 모금을 시작하겠다고 합니까? 참으로 알다가도 모르고 모르다가도 알 정의연입니다. 작년 6월에서 올해 1월에 홈페이지 우간다 김복동 센터 그런 사진과 상세한 계획을 올려놓고 모금을 하더니 이제는 앞으로 미국에다가 김복동 센터를 아마 할 모양인데 또 모금도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 좀 어떤 시민 활동을 하려면 의미 있는 활동에 대해서 목표 설정을 분명히 하고 그게 실현 가능하고 이럴 때 기부금을 받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반미 지원 단체가 미국에다 김복동 센터를 짓겠다 하니 좀 어리벙벙합니다. 정말 이야기가 아주 힘듭니다. 이 김복동 센터 건립을 위한 돈은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실비아 대표가 얘기했습니다. 김복동 센터를 함께 짓자는 정의연 제안은 처음부터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복동 센터 건립을 위한 돈은 단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기부받은 돈이 김복동 센터를 위한 돈이라면 돌려주겠다. 이렇게 말을 정의연에 밝혔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 나는 그들이 의도하는 바를 정확히 모르고 우리나라는 싸우는 곳이 아니다. 우리는 전쟁에 지쳤고 평화를 바라는 곳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정의연은 조선일보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명을 했는데 우간다 김복동 센터는 GWVU와 합의된 사항이었으며 정의연이 1200만 원을 들여 현지 부지를 직접 매입했다면서 GWVU가 보탠 돈은 1200만 원에 1000달러가 정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지 매입과 관련한 공식 문서가 있느냐 하고 조선일보에서 질문하냐 하니까 공식 문서 그럼 부지 매입과 관련한 공식 문서가 있을 거 아니냐. 조선일보가 질문을 하니까 답을 또안 했습니다. 곤란하면 답을 안 하는 모양이죠. 아니면 말하기 싫어서 안 하는지 둘 중에 하나겠죠. 실비아 대표는 일본 정부 개입 주장도 부인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개입으로 김복동 센터 건립이 무산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는 전쟁 생존자 쉼터로 추진했던 것이지. 네? 뭐 실비아 대표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정의연이 내 이름을 모금에 내걸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자 역겹다. 나에게 아무런 말도 없었다. 정말 really bad. 나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정의연은 뭐 이런 인터뷰에 대해서 우간다 정부가 한국 언론을 눈여겨보는 그런 상황에서 실비아 대표가 제대로 된 내용을 말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또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영 행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정대협 정의연은 22일까지 자료 제출을
해야 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조치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